안녕하십니까. IWS 방송 시청자 여러분.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네,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시고요. 꼭 외출을 하셔야 된다면 마스크 꼭 쓰시고 길가에서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거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매주 화요일 진행하고 있는 전원주 한강이 전하는 사랑의 효도 가요 출발하겠습니다. 네, 유누님. 네. 아침 뉴스에 보니까 요즘 뭐 4~5만 명씩 글쎄요. 코로나 환자가 나온다네요. 정말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은 한 7만여 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네. 염려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유, 걱정해요. 네. 유누님 조심하셔야 돼요. 네, 음악 많이 들으면서 좀 잃어버리죠. 네. 네, 자 이번에 모실 분은요. 네. 아주 멋진 신사십니다. 늦깎이로 노래를 부르시지만 정말 뜨거운 가수십니다. 젊어서 노래를 하셨으면 톱스타가 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노래의 힘이 아직도 넘쳐 흐르는 분이시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늦게 각종 콩쿨 대회 나가셔서 각종 수상을 하신 분입니다. 훌륭한 가수 정준영 씨 마이크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나오세요. 네. 아유, 오늘은 청색 코발트 의상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정신이 멋쩍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일단 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 말씀 하시죠. 감사합니다. 강진구에 사는 정준영입니다. 저는 주사는 한 분 좀 덜 맞았는데 코로나에 해가지고 여러분 건강을 찾기 위해서는 노래도 많이 부르시고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우리 누님이 정 선생님 나오시면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이고 고맙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요. 네. 선생님 노래 들으면 아니 어쩌면 그렇게 정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고맙습니다. 네. 근데 몇 세까지 노려실 거예요? 뭐 생각 같으면 90까지는 가지 않겠나 싶어요. 그건, 뭐, 그건 적어요. 더 뭐. 오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네. 네. 100세까지 해도 충분히 가능할 뿐입니다. 네. 아니 안 변하셔. 네. 많이 불러주세요. 네. 정준영 선생님은 노래를 불러야 진가가 나와요. 아니, 소리가 나오시고 그냥 쨍쨍쨍쨍 나오시고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한번 노래 한 곡 듣고 나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타이틀곡이죠. 네, 찾아온 부산 한 곡 네. 준비해 주세요. 아, 네. 선생님 타이틀곡이신가? 예. 어떻게 부르시나 또? 예. 네,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너는 알고
타이틀곡이죠. 찾아온 부산 안구. 네. 아니 그 내 음성은 어떻게 변하진 않으세요? 비법이 뭐예요? 예, 제가 이 노래를 부르니까 뭐 하여튼 열 곡 이상이 불러야 목이 튀어요. 근데 저는 이 갈수록 노래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할 때는 아 확실히 원로 가수님들을 내가 보고 진작 노래를 부르시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 우리 정준영 선생님은 지금 우리 IWS 방송 전국가요제에 네, 연말 결선에 진출하신 최고령자예요. 1등. 예. 우리 전원 선생님께서 그날 심사위원이 되던. 감사합니다. 예. 딴 가수를 욕하지 말아요. 네, 그래요. 지금 연습 많이 하고 계시죠? 연습, 예? 예, 연습 많이 합니다. 네, 12월 22일 날입니다. 네, 선생님 예. 너무 많이 오셔도 안 되고요. 네. 음성을 저 보호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예. 집에서도 노래 못해요. 집사람이야 보다 보니까 간호하고 예. 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의논해가고 네. 오늘도 농원에서 제주도 아버님 오고 예. 저 한방학 가수님이 오고 예. 이러다 보니까 사실 또 용기도 나고 기분도 좋고 예. 저 멀리서 우리 또 우리 저 홍 박사가 또 와가지고 또 박수도 치고 하니까 아니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께서 예. 내일 사총사가 온다고. 예, 그래서 반갑더라고요. 네. 음성 많이 아끼세요? 예, 예. 예. 네. 부모한테 물려받는 음성은 뭐 변형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누구하고 뭐 가수님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음반 낼 때마다 뭐 노래를 20곡을 불러도 물을 마시고 그 이유 없습니다. 끝까지 뭐 가는 사람이지 뭐 그 이유 예, 없어요. 전부적으로 이제 타고나신 분인데. 아, 그래요. 진짜 부러워요. 네. 지금 제가 IWS 와서 노래 부를 때 하고 네. 지금 하고는 또 달라집니다. 음성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하여튼 뭐 전원주 누님께서 정 선생님만 오시면 이렇게 좋아하시네. 아니 너무 정말 연세를 의식 안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효도 프로가 좋고 네. 또 우리 전원주 선생님이 나오시고 하니까 제가 사실 기분이 좋습니다. 효도 프로 제가 꼭 나옵니다. 네. 예. 뭐 한강이 있어서 기분이 좋다는 소리는 안 하셔. 맞습니다. 참 한강하고 백동남 저 그 가수님 발음에 IWS를 인도해 주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전원주 선생님을 만나게 되고 저는 사실 기뻐요. 예. 정말 기쁩니다. 네. 처음 올 타고 음성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네. 더 좋아지고 있어요. 사실이.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나오시면 너무 좋아요. 예. 막 내가 활력소가 생겨요. 네. 감사합니다. 기운이 생깁니다. 고맙습니다. 웃음이 저절로 나옵니다. 네. 그러시잖아요. 야 오늘 또 추억의 소야곡 또 부르신다. 그잖아요. 누님 때문에 불러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꼭 하시다. 예, 준비해 주세요. 네. 추억의 소야곡. 남인수 선생님 노래를. 네. 네. 누님이 또 이 노래를 또 저도 이응극 그럴 때 이걸 부르면서 만나 울었거든요. 근데 예. 너무나 담백하게 부르셔. 네. 참 칭찬이 입이 닳도록 하시네. 네. 내일까지 해도 끝이 안 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곡입니다. 정준영 선생님의 타이틀곡은 먼저 했고 추억의 쇠약곡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한번
추억의 수야곡이었습니다. 네. 예. 아유. 우리 정준영 선생님은 보면 참 점잖으시면서 매너가 예. 참 좋으셔요. 네. 예절. 차분하시면서 예. 노래는 열정적으로 오세요. 아. 열정이 불타요. 감사합니다. 뭐 아까 네. 90세라고 그러셨는데요. 100세까지도 끝도 없으실 것 같아요. 예. 누님하고 경쟁 한번 해보세요. 누가 오랫동안 연기하고 노래하고. 감사합니다. 끝까지 갑시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예, 예. 우리 전원주 누님이 저희 IWS 방송에 끝까지 예, 하시기로 했으니까 누가 예. 먼저 이기는가 예, 예. 얘기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누가 오랫동안 하는가. 예. 아니야 진짜 예. 저는 노래를 좋아하지만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 노래가 나오면 말이 맥혀요. 예.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끝까지 우리 국가의 보배십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가찬한 말씀이에요. 진짜 국보예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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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국보 받으셨으면 좋겠어. 네. 자. 마지막 곡 청춘 고백 듣기 전에 우리 그 남인수 선생님의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60년도 군에 입대했는데 전국에 계신 여러분 60년도에 1068 25연대 같이 동기들 살아 계시면은 바로 제가 그 당시에 25연대 교육 끝나고 투스타 앞에서 노래 두 분 불렀습니다. 기억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오래오래 삽시다. 건강하세요. 네, 전우를 찾는 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정준현 선생님의 마지막 곡 청춘 고백 네 준비해 주세요. 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네. 선생님은 노래만 자꾸 하셔야 돼. 그래요, 맞아요. 가슴 노래를 잘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정준현 선생님의 찾아온 부산항구 만내척 바람의 곡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곡 청춘 고백 들으면서 저희 작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시면 음악 주세요. 달려드는 모를 것